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과 주택수 제외를 알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을 구입할 때, 특히 이제 최초 분양으로 구입할 때 만약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다면 현행법이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죠. 10년짜리. 이렇게 10년짜리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는 감면받습니다. 언제까지 받냐면 올해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받죠. 지금 현재 개정안은 통과됐고 아직 공포가 되지 않은 이 6년 단기 민간인데 이제 이게 한 내년 이르면 6월부터 시행이 된다면 아마 장기 일반 민간임대와 똑같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즉 6년 단기 민간임대도 취득세 감면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주택에 취득세가 중과되는 거냐 중과되지 않는 거냐, 이때는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나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이런 경우 있거든요. 크게 제가 네 가지로 알려드릴 텐데 그 중에 세 가지만 먼저 보면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이거나 아니면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거나 아니면 기축 오피스텔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거나, 물론 이 경우는 한시적으로 26년까지만 빠지는 거죠. 한시적으로 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위에 두 가지는 기한 제한이 없고요. 중요한 건 모든 세금에서 주택수에서 빠지는 게 아니고 취득세에서만 주택수에서 제외가 되는데 세부 요건은 뒤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 감면부터 봐야 되는데요. 이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최대한 짧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요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세 가지가 모두 충족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을 것,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현재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죠. 그리고 취득 당시 가액, 취득가액입니다. 수도권이라면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충족하면 취득세 감면을 받는 거죠. 어떻게 감면받냐면 일단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라면 이때는 취득세 100% 감면받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최소납부세제라고 이걸 적용받는데 만약 취득세가 200만원 초과한다면 그때는 최소 15%를 납부하기 때문에 이때는 100%가 아닌 85%만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라면 그때는 100% 감면받고요. 참고로 이제 뭐 장기 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하거나 20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구입할 때 이때는 50% 감면받는데 아마 이 경우는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는 해당 되실 분들이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1번에 해당이 되시겠죠. 그리고 일몰기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아마 이건 연장되겠죠. 해년마다 연장시켰으니까. 더군다나 이제 내년부터 6년 단기 민간임대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 일몰기한은 더더욱 연장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6년 단기 민간임대가 시행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일반 민간임대와 동일하게 적용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실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구입할 때 그 주택의 취득세 중과 판정할 때 몇 개 집을 가지고 있느냐, 이 숫자를 셀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빠지는 경우 이걸 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오피스텔,
왜냐하면 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게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예요. 그래서 8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거는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 8월 11일 이전 취득, 여기에는 계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정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주택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인 오피스텔, 이걸 가지고 있을 때. 참고로 주택수 산정일은 언제냐면 오피스텔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그때 기준입니다. 취득한 날, 예, 그때 시가표준액 1억 이하일 것. 시가표준액은 기준시가입니다. 이 취득세가 지방세다 보니까 기준시가를 지방세에서는 시가표준액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국세에서는 공시가격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해당 오피스텔의 기준시가 1억 이하면 예, 주택수에서 빠진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올해 120 대책에서 신축 소형 주택 그 혜택 부분이죠.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 승인 받은 신축 오피스텔을 같은 기간, 그러니까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겠죠. 그 기간 내에 최초로 유상 승계한 경우 이때 주택수에서 빠지는데, 여기에는 또 금액 조건과 면적 조건이 있습니다.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은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를 충족할 때, 그때 취득세에서는 주택수에서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올해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상 승계한 오피스텔인데, 주의하실 건 여기에서 이 3번에 해당되는 신축 후 최초로 유상 승계한 오피스텔은 제외입니다. 즉, 최초 분양은 제외인 거예요. 그래서 기축 오피스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축 오피스텔로서 이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자, 첫 번째는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이하, 이걸 충족하고, 또한 가지 더. 그 오피스텔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 즉,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오피스텔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 구입하려고 할때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빠진다. 어떤 세금에서? 취득세에서. 혹시 이걸 보시고 다른 모든 세금에서 뭐 종부세나 양도세나 여기서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로지 취득세에서만 이렇게 주택수에서 빠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3번과 4번은 일몰 기한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적용시키거든요. 언제까지냐면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유효하고요. 이 날짜가 지나면, 일몰 기한이 연장 안 된다면 그때는 3번, 4번도 주택수에 포함은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제 분양권 혹시 물어보시는데, 일반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양권을 나중에 오피스텔이 되고 나서 이거를 주거 용도로 사용할지 아니면 업무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기 때문에 분양권은,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자체를 구입할 때는 그때 취득세율은 무조건 4.6%죠. 네. 무주택자가 오피스텔 구입할 때도 4.6%, 집을 2개 이상 다주택자가 추가로 오피스텔 구입할 때도 4.6%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유예요. 그 오피스텔을 구입하고 나서 주거 용도 사용할지 아니면 업무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니까 무조건 4.6%입니다. 중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 구입할 때 보유주택수에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때에도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과세할 때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가 되면 그때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오피스텔인데 재산세를 주택분이 아닌 토지 건물 이렇게 낸다라고 하면 그때는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끝으로 세부적인 주택수 제외 요건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회사 이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빠져 있습니다만 이제 추가로 오피스텔도요 만약에 상속받았다면 상속받은 날부터 5년까지는 취득세에서 주택수에서 빠집니다. 뭐 금액이 어떻든 언제 취득했든 빠지지 않고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세부적인 주택수 제외 요건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 사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리고 이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주택 구입할 때 취득세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살펴봤는데요. 오피스텔은 항상 뭐 수익 목적으로 사신 분들도 있고 또 간혹 차익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있어서 항상 사고 팔 때 이런 세금 문제는 많은 관심사입니다.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